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현재 아마존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 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최상의 상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 친한 형인데 그 인터뷰니까 제가 예를 갖추어서 존댓말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황에 네.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네. 아, 이제 저도 이제 한 아마존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좀 있으면 다 돼가는데 아무래도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유롭지도 않네요, 생활이. 아, 그래요? 날씨는 좋습니까? 아, 시애틀이 사실 네, 여름이 아니면 사실 비가 좀 추적추적 많이 내리는 곳이라서 그 부분에 사실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오시는 분들은.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여름이랑 뭐 겨울이랑 날씨 뭐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네, 아, 시애틀은 진짜 여름 기간 빼고는 거의 뭐 그냥 회색 하늘이라고 하죠, 많이. 거의 해를 보는 것보다 그냥 어두운 날을 보내는 일이 많다고 해서 사실 비타민 D가 거의 필수 섭취라고 많이들 하죠. 아, 비타민 D. 와, 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분야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무지는 그러면은 시애틀에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전 시애틀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이 저번에 제가 구글맵으로 살펴보니까 한 도시에 뭐 건물들을 다 사가지고 뭐 아예 도시 자체를 캠퍼스화를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지도에서 확인만 해봤는데 네, 사실 아마존하고 시애틀 정말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맨 처음에 뭐 베조스가 아마존을 만든 것도 시애틀이고 그 이후로 베조스가 시애틀을 많이 좋아해서 시애틀 위주로 아마존 지사 계속 늘려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신 대로 건물을 사서 맨 처음에 하긴 했는데 점차 워낙 아마존 직원들 늘어나고 건물의 필요가 늘어나니까 요즘에 사실 그냥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짓는 빌딩도 다 한 20층, 30층 이상으로 다 아마존 이름 붙여서 건물 짓고 있고요. 그럼 일반적인 회사 모양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도시 자체를 아마존 캠퍼스화는 아니지만 도시를 아마존화시키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그 지도 보는 방송에서 그 아마존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일이 끝나면은 이 위에 그 레이크 유니온 공원에서 이 비둘기들을 보면서 와 새들 뭐야? 닭두루기입니까 이거? 두루미인가요? 엄청 많은데요? 레이크 유니온 공원에서 이 비둘기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얻지 않을까라고 말했었는데 저도 확실하진 않거든요.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팩트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사실 알고리즘 위드 건희 채널 구독자라서 지도 보는 방송 봤는데 아. 사실 비둘기라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청둥오리거든요. 이게 네? 근데 청둥오리예요, 비둘기가 아니고. 아, 그래요? 보통 오리는 물에 떠다니지 않나요? 아, 보통 오리는 그런데 이제 호수가 있다 보니까 호수에 있다가 올라와서 풀 뜯어먹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길거리에 똥을 엄청나게 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평화와는 거리가 좀 있겠네요? 네, 사실 뭐 날씨는 꿀꿀하고 오리 똥은 많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냥 아이고. 한 바퀴 돌고 나오는 정도라고 할까요? 아, 그럼 제가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루에 보통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언제 일어나시고 뭐 언제 뭐 일 갔다가 뭐 일 갔다가는 뭐 하시는지 루틴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존은 이제 개발자 쪽은 보통 좀 자유로운 시간 거의 탄력 근무제라고 하죠. 시간제를 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 출근을 보통 10시 정도에서 퇴근은 이제 5시, 6시 사이에 자유 퇴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시간이 안 되는데 보통 네. 그 부족한 시간이나 업무가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텔레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일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하는 시간은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집에 수리가 있거나 공사가 있다 하면 그냥 아 오늘은 집에서 일하겠다 하고 회사는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원격으로만 접속해서 일만 해도 되는 루틴입니다. 저희는. 그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횟수 제한은 없고요. 뭐 집에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사실 아마존은 일한 시간으로 카운트하기보다는 뭐를 했느냐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한 결과물만 만들어낸다면 굳이 터치를 안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마존에 들어가게 된 과정부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소위 그 UIUC라고 하는 학교 다니셨죠? 제가 종종 놀러 갔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네, 제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였습니다. 제 채널에 이 질문이 좀 많긴 한데 혹시 대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코딩을 미리 배우고 입학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가셔서 이제 학습을 하신 편인가요?
코딩 자체는 이제 저도 1학년 때 들어가서 배운 게 처음이고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웬만한 공돌이들처럼 컴퓨터에 관심만 있는 정도였어요.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 과학으로 가게 된그 케이스 중에 하나시군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사실 그게 관심도 없는 분야로 공부하는 거 사실 고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게임 좋아하면서 컴공 올 생각 하지 말아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도 봤는데, 저는 사실 저는 게임 좋아해서 저도 왔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컴공 치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근데 보통은 게임을 잘 못하죠? 아, 그쵸. 근데 뭐 잘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뭐 졸업할 때까지 뭐 목표하시던 회사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자퇴를 하다 보면 워낙 큰 회사들도 많이 오고 대기업들 많이 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PHP를 많이 제가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좀 지원해보긴 했는데 사실 페이스북을 한창 그때 막 뜨고 있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쵸. 알아봤지만 사실 잘 되진 않았었죠. 이렇게 취업박람회 같은 게 학교에 오면은 막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는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냥 그런 데 가서 그냥 기념품만 가져오고 했었는데, 역시 페이스북을 들어가고 싶어 하셨군요. 그러면 혹시 그 대학생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셨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는 이때는 되게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선배들한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 문제 풀이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장 유명한 저희는 리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리코드에서 이제 쉬운 단계랑 중간 단계를 많이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시간이 남거나 좀더 재밌어진다 하면 이제 어려움 단계를 시도했죠.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쉬운 단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푸는지를 사실 볼 수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누구는 한 줄로 풀고 누군 두 줄로 풀고 그런 거 보면 아 세상은 참 넓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구나 아, 라는 생각 많이 그럼요. 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아마존을 처음에 지원하실 때, 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아,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조금 유명하다 보니까 제 선배들 중에 아마존을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취업에 리퍼를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가 저에게 이 기회가 있다 한번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지원해보지 않겠냐. 사실 그래서 레주메를 넣게 되었죠. 레주메를 넣고, 뭐, 첫 답변이 온건 언제였죠? 제가 레주메 내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연락이 온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실 제가 보낸 건 레주메밖에 없었고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시험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라인 테스트를 보자고.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와 함께 여기 알고리즘 두 문제가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풀어야 된다. 하지만 웹캠이 켜져야 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 해서 온라인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었죠. 아, 카메라도 있어야 돼요? 네, 그때는 카메라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옆에 누가 도와주거나 뭐 인터넷을 보고 하지 않은지 뭐 그런 걸 감시하려는 목적인 것 같죠? 네, 사실 그래도 화면 쉐어는 안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풀었던 문제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이때는 신입으로 면접을 봐서 그런지 사실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에 문자열을 치환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첫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두 번째 문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문제 주고 그냥 풀어라가 아닌 사실 테스트 케이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마존이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네가 코드를 짠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뭐 제한 시간 안에 통과해라, 뭐 이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는 제 기억에 테스트 케이스가 한 11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 코드를 돌려보니까 9개밖에 안 되던 거죠, 석세스가. 근데 문제는 또 테스트 케이스 근데 알려지진 않아요. 제가 엣지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사실 이 인터뷰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원래 알고리즘이 아닌 이 알고리즘의 코너 케이스까지 찾아내는 걸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거죠. 사실 알고리즘을 짜는 것보다 아마존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를 찾는 걸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버그를 일으키는 거는 커먼 케이스가 아닌 엣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를 좀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그쵸. 보통 코딩 테스트라고 뭐 알고리즘 뭐 만들어 봐라 해놓고 사실 그 알고리즘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도 얘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인터뷰도 많이 보였던 거를 보면은 뭐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면 혹시 인터뷰할 때뭐 준비하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아마존을 다니기 때문에 아마존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먼저 알고리즘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이요? 그게 뭐죠? 책 같은 건가요? 아, 책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아마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생각을 할때 가장 따라야 하는 원칙 14가지를 문서화한 건데 사실 베조스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속해 있죠.
얘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존이 지금까지의 큰 기업이 되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1번 원칙이 있는데, 바로 Customer Obsession이라는 고객 중심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할 때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은 뭐 고객 중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업무하는 중에 뭐 그냥 고객 중심적인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먼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저희의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 고객이 어떻게 사용할지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요? 신기하네. 그럼 인터뷰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냥 면접관이 혹시 너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니? 고객 중심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니? 라고 딱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프린시플은 뭐 거의 필수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 보통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걸 알아두고 문제가 나오면 어떤 대답을 할지만 생각해두면 사실 그렇게까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아마존 이제 회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자세한 업무는 뭐 당연히 업무상 비밀로 취급해야 하시니까 뭐 제가 민감하지 않은 선에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프 베조스님 아까 뭐 베조스 형 하시던데 실제로 한번 뵈신 적이 있으신지? 아쉽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아, 회사에 안 나오십니까?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길로 다니시는지 몰라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궁금하긴 해요, 저도 사실. 아, 본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은 아마존이 보통 뭐 쿠팡 같은 쇼핑몰 그리고 AWS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쪽 부서에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쇼핑몰 쪽이고요. 좀더 작게 가자면, 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 일을 하면은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집에서도 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일이 어떻게 할당이 되고, 뭐 어떻게 보고하는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아마존은 팀별로 돌아가는데 팀마다 많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팀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짤때 2주로 먼저 나눠서 짭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해야 할 일을 각자 분담을 해두고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저희는 이제 필수 미팅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 아침 미팅에서 내가 어제는 뭘 했고, 오늘은 뭘할 거고, 그리고 2주 동안 세운 골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이제 그때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요? 아, 저희는 이제 그 화상 미팅이 항상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냥 이제 목소리만 참여해도 되고, 사실 이제 아니면 제 얼굴이 보여야 된다, 아니면 제 스크린이 보여야 된다면 그걸 쉐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회의가 진행되면은 뭐 괜찮은가 보네요? 아, 그렇죠. 이 미팅이 무슨 방을 잡아서 2, 30분 하는 게 아닌, 진짜 이제 스탠드업이라 해서 서서 간단하게 빠르게 중요한 것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저희 이 미팅의 목표이기 때문에 별로 격식, 형식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식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옷은 뭐 그러면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아, 네. 아주 자유롭죠, 사실. 뭐, 할로윈에는 뭐 코스튬 입고 가는 것도 당연히 허락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시잖아요. 공대생들은 교복이 정해져 있죠, 사실. 뭐 저희는 인터뷰 갈 때도 후드를 입고 가죠. 아, 그렇죠. 아,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는 리크루터가 면접 올때 절대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장을 입으면 사실 저희도 주눅이 들고 그 사람도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깔끔하게만 입고 오라고 사실 합니다. 아, 역시 효율의 아마존입니다. 그럼 혹시 뭐 회사의 전반적인 뭐 상사와 뭐 자기 후임 간의 뭐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상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한번 인턴을 해봤는데 그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였고 상하관계가 많이 없었어요. 그 거의 이제 많이 수평화 관계로 많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마존을 와보고 느낀 거는 정말 수평화 관계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매니저가 무슨 의견을 내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많이 좋아해요, 아마존. 아, 자기 상사를 반대하면은 더욱 좋아한다. 왜냐면은 이제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볼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아마존에 필요한 거는 예스맨보다는 오히려 이 그냥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하든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설명 자체가 부족했던 거고 내용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더 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죠. 그러면 그 같이 일하는 뭐 팀원들, 뭐 상사들의 뭐 실력을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신다면은 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저는 사실 저 자체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보지도 않지만 이제 제가 아마존 들어와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이제 배우고 배우고 배우게 넘칠 거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가벼운 질문들을 좀 이제 해볼게요. 혹시 뭐 아마존 다니시다가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해야 될때뭐 휴가를 쓰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 휴가 체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거는 아마존 근속 연수에 따라서 휴가 양이 달라지는데 보통 천연도에는 그냥 휴가는 열흘, 그리고 이제 병가가 5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존에서 퍼스널 타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타임이죠? 혼자만의 말 시간인가요?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진짜 개인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번아웃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진짜 갑자기 떠나라, 일을 멈춰도 된다라고 이 시간을 그때 이용하게 하죠. 그럼 뭐 아무렇게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할 때쉴수 있는 거네요? 보통은 그냥 2주 노티스만 주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2주 동안에 뭘 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 업데이트만 해준다면 사실 별로 아무도 터트리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아,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은 제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한 달에 뭐 정확한 액수 말고 뭐 동그랗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한 달보다 그냥 이제 연봉으로 따지자면 보통 이제 억 단위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혹시 세금은 좀 얼마 정도 떼가는 편인가요, 주에서? 이게 세금이 사실 미국이 좀 많이 떼긴 하는데 다행히 좋은 점이 시애틀 이 워싱턴 주는 주 택스가 따로 안 붙어요. 이제 미국에서만 내는 택스가 한 23%, 25%그 사이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입 개발자들도 그냥 입사만 하면은 일단 억대 연봉을 찍고 시작하는 건가요? 네, 보통 아마존에서도 이제 그 너무 낮게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처음 들어가면 좋은 점이 아마존도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 같이 사인업 보너스란 걸 줍니다. 어떤 거요? 사인업 보너스요. 아, 말 그대로 계약금이요? 우리 회사에, 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 줘서 고맙다. 아, 역시 미국은 이 컴공 학생들을 좀 그래도 대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스템이 정말 미국에서 많이 인정을 받죠. 그리고 제가 뭐 온라인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회사가 뭐 돈을 좀 아낀다. 모니터도 뭐 퇴근할 때는 무조건 끄고 가라. 뭐 입사 1년 차에는 뭐 어려울 때를 생각해봐라. 하고 뭐 허름한 나무 책상을 준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먼저 맞습니다. 사실 입사 1년 차가 아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무 책상 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무 책상을 쓰신다고요? 철제 책상이 절대 없어요. 그이 나무 책상이 뭐 가시 나오고 그런 나무 책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나무 책상입니다. 그럼 뭐 그게 입사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이제 그 높이 조정하듯 나무 책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무 책상이에요? 아, 그러면 여태껏 회사에서 뭐 알루미늄이나 철제로 된 책상을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전부 저는 나무 책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까 그 얘기 드린 리더십 프린시플에서 프루갈리티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 원칙을 따르는 거라고 하고 있죠. 야, 그래도 아무리 그 프린시팔도 프린시팔이지만 그 나무 책상은 좀... 아, 그리고 밥을 뭐 회사에서 안 준다. 뭐 하는데 진짜 안 줍니까?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아쉽게 안 줍니다. 뭐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안에 돈 내고 먹는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사 먹긴 하죠. 맛은 있어요? 회사 카페는 그냥 회사 카페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시애틀이나 뭐 아마존이나 주변에서 뭐 가장 추천 음식 혹은 뭐 음식점 혹은 뭐 요즘 뭐 꽂히신 음식이 있는지 궁금해요. 시애틀이 아무래도 서부 지방이고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관광객이나 다른 친구분들 오시면 항상 해산물을 추천해요. 거의 그 회도 팝니까? 장난 아닙니다. 시애틀이 일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맛있는 일식 스시집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 한번 놀러 오세요.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외국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비자를 뭐 책임지고 담당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맞나요? 네, 아마존에서도 사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H1이나 H1B 비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합격했을 때 경우죠. H1 비자가 워크퍼밋이죠? 네, 워킹퍼밋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일하시고 계신 개발자분들도 아마존을 만약 가고 싶어 하신다면은 그냥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지원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지원할 때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무래도 아마존이 영어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는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좀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해야 되나요? 사실 영어는 간단하게 스테이트 된 걸로서 그냥 플루엔트, 대화할 때 그냥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냥 회의할 때 문제 없어야 되는 정도.
네, 그렇죠. 사실 알고 듣고 쓰고 말하고 그네 개만 가능하면 사실 더그 부분에 문제가 될 거는 없다 생각해요. 뭐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영어 실력에 관련해서? 그 자격증을 전 따진다고 들어보진 못했어요. 어차피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 실력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영어를 알아서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영어를 외워서 얘기하는 정도는 인터뷰 보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자격증으로 사실 증명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영어 말고 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뭐 좋은 언어라든지 혹시 뭐 다른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제약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바를 많이 사용하고요. 원한다면 뭐 루비, 펄, 이제 스크립트 언어도 사실 자기 재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영어도 조금 어느 정도 대화할 정도로 가능하고 자바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면은 그냥 인터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인터뷰 지원하는 거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조만간 시애틀로 스시 한번 먹으러 갈게요. 아, 네. 얼마든지 오시면 제가 거하게 스시 보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